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망의 모든 권세에 다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 주님의 그 넓으신 뜻을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놀라운 구세주,
말씀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귀 기원의 은총은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목소리로만 고백할 거요. 메마른 땅은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박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고 주님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이 하루를 이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말씀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아픈 심령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모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4일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자입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매사추세츠에 있는 고들코넬 신학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갤럽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20년도 조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이고 그 크리스천들의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3.3%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약 2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인구의 성장세가 예전에 비해서 정체되고 조금 머뭇거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모두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남미에서 사역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가든그로브의 크리스탈 처치에서 사역자로 섬겼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썼던 제자입니까? 라는 책,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넘쳐나는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적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그분의 제자로 알려진 사람은 12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뛰어나서 이러한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그분의 부르심이 있고 초청받은 자들은 이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사실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는 아느나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하고팠던 사람들, 그 갈망의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러한 자들 중에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12명의 사람들은 분명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부러움을 받았을 법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분명 누군가에는 매우 영광된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영광되고 행복한 모습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바라지 않으십니까?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알고 믿으며 살았기에 그러기에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가요? 아마도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누구나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성경은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공생애 중에 불렀던 제자는 12명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제자의 범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 12명 외에 또 다른 제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 그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볼 순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신 사람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 사이에는 분명 무언가 특별한 구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러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로마의 총독이라 불리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가 빌라도에게 당돌이 들어갔다라고 설명합니다. 당돌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당돌이라는 단어는 꺼리끼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올차고 다부지게 한마디로 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 어쩌냐 저러면 어쩌냐 망설임 없이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한 제국의 유다를 다스리는 행정 장관으로서 그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아가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은 당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제국, 그 제국의 나라에서 그 황제의 권력이 막강한 그 나라에서 더욱이나 그에 따른 관료와 귀족들의 위상이 매우 높았던 그곳에서 오늘 총독이라 불리는 유다지방의 감독관에게 찾아가 직접 독대하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게 내어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를 먼저 살펴보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약 30km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바로 이곳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회는 BC 3세기경에 시작되었던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구, 의사 결정 기구,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바로 최고 법정이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총 7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그곳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그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곳의 의장을 맡고 그 기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유다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에게 법에 관련된 것들을 집행하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의사결정권에 대한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곳의 공의원이 바로 오늘 아리마테의 사람 요셉입니다. 고로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에 보면 그가 갑자기 불현듯이 나타나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며 그것을 장례하기 위해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어주시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십자가를 경험함으로써 겪은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집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느꼈던, 경험하였던 변화, 첫 번째가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전문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경쟁에서 이기라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마대 요셉, 그가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었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개 평민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면 어땠을까요? 너는 뭐냐, 당장 저 녀석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에게 벌어질 그 모든 일을 아시고 그의 장례를 위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은밀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소리소문 없이 그가 힘을 가질 수 있게, 그가 권력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지요. 그러기에 세상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실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왕 할 거면 뛰어남을 나타내고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또 현재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실력 있으신 어르신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저분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어라는 그러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면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가지고 계셨던 믿음의 신앙은 정말로 더욱더 견고했고 아름다웠기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 훌륭하신 뭐 의사분들도 계셨고 또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각자의 여러 곳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모두가 세상이라는 그 한복판에서 최고가 되어 두각을 나타내시며 살아갈 때 거기에는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이 가미되어진 그러한 은혜가 있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그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상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세상과 겨누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갖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단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고 이태석 신부님, 또 고아들의 어머니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 천주교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안에도 남몰래 이러한 열정과 헌신으로 세상을 빛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그가 가진 세상 속의 전문성으로, 그 지위로 예수님을 위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겪은 변화는 예수를 믿고 의지한 그 순간 자신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의 변화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신 예수님, 그 빛인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 비추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받아 이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된 십자가를 통해 경험되었던 변화는 그의 기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전에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한 절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그는 공의 의원이고 선하고 의로운 자고 특별히 절대로 공회의 예수와 관련된 결정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그와 다르게 그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오래된 성경에는 이것을 은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본문이 각기 다른 요셉을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가 공회 회원으로서 그의 지위와 직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 본분을 잊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직분자인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 그 이상으로 못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인자한 모습, 거룩한 모습, 그러나 세상과 직장에서는 술잔을 기울이고 딱딱한 벽에 가시돋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섬기는 저도 가끔 그러한 망각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내가 그러한 자임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도 그것이 두려워 자신의 정체성을 선뜻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의 회원들 앞에서 이봐 내가 예수의 제자야 라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이미 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적 위상과 그것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가 흔드는 민심, 그로 인해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이 예수님 죽음 이전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 그 십자가를 바라본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돌이 나갔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물론 버릇없고 무식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점잖고 그의 권위를 실어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유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결정적인 그 순간에 비겁해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 그의 기질이 원래 어땠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기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원래도 그런 사람인데 그동안 숨죽여서 그냥 참고 지낼 수도 있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기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봐도 제 기질도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잘 알기에 아리마대 요셉, 그의 기질이 변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리마대 요셉이 목격한 그 십자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는 삶으로, 또 자신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변화시킨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달린 그 십자가를 보고 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예전에 한국에 살 때면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가 도시 속의 곳곳에서 보였는데 미국에서는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성금요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믿음의 묵상이 우리들 안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까지 그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까지 그분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에 그때는 매우 중요하죠. 운동 선수가 평소에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최고였다 하더라도 그가 기다렸던 그 마지막 시합 당일에 슬럼프가 찾아와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됩니다. 제 아무리 잘하여도 그 결정적인 그날에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평생 잘 믿다가도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한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친구가 많으신가요? 그 많고 많은 친구들 중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형식적인 의미의 친구가 아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한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남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숨이 멎을 때 해는 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던 군중들도 하나둘씩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숨죽여 바라보던 이들의 숨소리마저 평온해졌습니다. 그 평안함처럼 예수는 그렇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사람에게 외면이 일어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것인지 잘 아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수는 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데도 없는 듯 여겨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느끼신 그 외로움은 한 명으로부터도 아닌 수많은 이들로부터 받았던 외면이기에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서 그를 내리고 정성스레 장례를 지내주는 사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인간은 잘 나가게 되면 그 주변에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폭삭 망해버리면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 곁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진정한 친구 위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가 가진 물질, 외모, 환경이 아닌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진솔한 모습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 마음이 따스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모함이 있는 자입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믿고 그가 사모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애통함과 아픔 그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이끕니다. 장례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장례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이 땅에서 쓰는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그날에 모이는 이들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인생 연주를 보여주는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곳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는지 축복했는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가 없었습니다. 그저 골고다 언덕에서 처량하게 매달린 채 달려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장례를 치러준 요셉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오늘 말씀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몸에 묻었던 모든 피 그런 것들을 먼저 잘 닦고 정성스레 세마포로 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장 잘 준비된 자신의 무덤에 넣으러 옮깁니다. 이 무덤은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자신이 준비하였던 묘자리였습니다. 특히 바위 속에 판 무덤은 그 당시 매우 권위 있는 사람들, 지위 있는 자들, 부자들이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것으로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최선, 최상의 것으로 행동합니다. 이미 빌라도를 통해서 또는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리하는 그를 본 사람들을 통해
누군가에게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공회원인 요셉이 저 예수라는 사람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그가 예수의 장례를 치러주네요.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이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상황들을 뒤로 한 채 그는 과감히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의 친구로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그 누구라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진정한 친구,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고 계신가요? 세상 속의 관계는 그저 인간지사를 평온케 하려는 관계이고 나의 유익이나 장점을 따져가면서 이끈 관계들이 난무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나를 돌아봐줄 그러한 친구 한 명 없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한 가지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 거할 때 그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의 부탁으로 어느 한 분의 노부부의 가정에 이사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주 버지니아에서 이사를 오신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셨는데 남편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미국에 도미하셔서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정년 은퇴하셨고 또 아내분은 의사를 공부하셔서 소아과 의사로 평생을 섬기셨던 분입니다. 노부부가 이사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했던 것은 이삿짐이 왔는데 이사하는 사람들이 이삿짐을 그냥 거실이나 방에다만 놓고선 가버린 겁니다. 그 짐들을 정리해야 하고 찾아야 하는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잘한 짐들을 찾아서 필요하신 것들을 제 위치에 놔드리고 또 인터넷도 놔드리고 그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도와드렸습니다. 특별히 남편분은 산소 호흡이 어려우셔서 늘 호흡기를 달고 끌고 계셨고요. 또 아내분은 의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오셔서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집에는 다행히 그 집의 일들을 맡아주실 가사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4일 정도를 가서 그 집의 일들을 도와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그 이웃에 사는 친아들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아들이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한국말은 할 줄 모르는 영어만 구사하는 그러한 완벽한 2세의 자녀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장한 아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요.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이제 영주권 문제로 인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려고 멈췄고 중간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하던 그 시간에 제가 홀세일 가게에서 일을 했던 그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일을 하다 그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출근해서 7시 반에 돌아오는 길에 그 음성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남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번만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제게 연락 좀 해주세요. 호흡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목소리로 떨리면서 이렇게 남기신 음성이었는데 제가 그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단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들을 뒤로 밀었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났나? 그 생각이 너무 들어서 급하게 다시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계신 병원이라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3일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사건을 저는 떠올리게 됩니다. 10년은 안 됐지만 한 8년, 9년 된 이 사건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은 제 안에서 가장 후회스럽고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질렀던 실수, 그것이 바로 외면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드리지 못했던 이 사건. 이 일은 제 인생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찾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분께 진정한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가요? 누군가가 간절히 나를 필요함에도 나의 사적인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영혼을 외면하였던 이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닫혀진 그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진정한 친구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우리가 살았던 지나간 삶들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모습까지도 그분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통해 변화되어 세상에서 믿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기질을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는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묵상하며 묵묵히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 하나 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아가네. 우리 그 십자가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경
정말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그냥 교회를 나타내는, 그냥 예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돌아보고 우리의 어긋남을 되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우리가 새로운 삶들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는 너무나도 많고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안고 가는 교회, 그 십자가를 안고 가는 성도는, 그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존귀한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허울뿐인 그러한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십시오. 우리의 어긋난 정체성,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십자가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끊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것들 붙잡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묵상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의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킬 그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터전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들에게 안겨져 있는 그 무거운 짐, 하나님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다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에서 흥청망청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그 쾌락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깨우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믿음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지만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많은 나이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40 조금 넘는 나이에도 아 20대랑은 다르구나 30대랑은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얼마나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들이 이러한 마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신데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견고하고 강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이민자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유재희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김성자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십시오. 최원욱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박기정 장로님, 최영진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보섭 장로님, 원영 장로님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외치며 살았던 사랑하는 분들의 그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박정석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서성범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서진 권사님 지켜주시고 오 사랑하는 문금자 장로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일 있을 부활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합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특송을 준비하는 우리 김성공 집사님,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인철 목사님, 옆에서 통역으로 함께할 우리 에스타 전도사님, 부활의 아침에 맞이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바로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일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음향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 복음의 메아리가 하나님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모두 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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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닌데, 오직 주님께서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샘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일 우리가 드릴 부활주일 거룩한 예배, 하나님만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 연약함, 그 나약함,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곁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또한 내일 우리가 드릴 거룩한 부활주일의 예배의 은혜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